환자분들 중에 10명 중 9분 정도는 백내장과 액상편을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실제로 둘이 엄청 비슷하거든요. 초기에 수술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대부분 그냥 방치하세요. 사실 생활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 자라서 동공을 덮게 되면 시력이 나빠지는 건 물론이고 충혈에 심하면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차 안과 전문의 김선영입니다. 원장님, 그 둘 중에 어떤 게 백내장인가요? 솔직히 이거 두 가지를 백내장과 액상편을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허옇게 이렇게 있는 것이 백내장이 꼈다라고 보통은 많이 착각을 하시거든요. 백내장은 동공 안쪽으로 수정체라고 우리 눈의 초점을 조절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가 하얗고 노랗게 변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액상편은 결막의 흰자가 검은 동자로 이렇게 침범해서 자라 들어가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액상편은 보통 이제 코 안쪽으로 생기는데요. 검은 동자 테두리에는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막이 손상이 되면은 그 줄기세포에서 세포들이 자라와서 각막을 다시 재생을 시켜주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외부의 환경에 많이, 유해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 바람이나 먼지 아니면 자외선이 각막의 안쪽에 손상을 시켜서 줄기세포가 망가지게 되면 각막의 안쪽이 망가지게 되니까 얘를 보호해줄 줄기세포가 없다 보니까 흰자가 가서 자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눈을 비빌 때 이제 바깥쪽을 많이 안 비비고 안쪽을 많이 비비잖아요. 그리고 보통 눈물은 이쪽에서 나와서 코로 내려가니까 이 안쪽이 하수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쁜 것은 자꾸 코 쪽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계속 염증이 생기고 줄기세포도 없어지고 바람 많이 불고 먼지가 많은 특히 아열대 지방과 적도 주변에 사시는 자외선이 강한 곳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 안쪽에 검은 눈동자가 손상이 되면서 흰자가 검은 눈동자로 자라 들어가는 그런 액상편이 잘 생길 수가 있다는 액상편의 원인에 대한 가설이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액상편 네. 환자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우리나라는 외국보다는 많진 않은데 그래도 꽤나 있는 편입니다. 심지어 30대도 제가 봤는데요. 그리고 요즘은 서핑이 많이 유행이잖아요. 액상편은 서퍼스 아이라고 해서 서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왜냐면은 바닷물에 반짝이는 그 햇볕이 반사가 돼서 눈에 굉장히 해가 많이 들어가서 이중으로 위아래로 해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외선도 많이 쐬는데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그리고 이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바닷물이 또 소금물이고 자극적이어서 요즘은 정말 바닷가에서 일하시는 분도 굉장히 이게 많이 생기고 도시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들도 눈 많이 비비고 자외선 많이 보신 분들이 액상편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액상편 생기면 그다지 증상은 없습니다. 그냥 미용상으로 보이는 게 조금 좋지가 않아서 다른 분들이 눈이 이렇게 많이 충혈되어 있냐 좀 피곤해 보인다 이렇게 좀 지적을 받는 거가 있지만 사실 환자분들은 잘 불편해하지 않고 이물감을 못 느끼시면 굳이 이걸 치료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미용적으로 또 불편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세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시면 이거는 재발을 잘하니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 거의 다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액상편 수술을 안 하는 병원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차피 재발하니까 이건 못 고치는 병이구나 하고 그냥 이거에 대해서 상심하시고 포기하시고 계속 액상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은 검은 눈동자 안으로 계속 침범을 하게 되고 검은 눈동자 안에 절반 이 눈에 동공 가까이 이제 가게 되면은 각막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난시가 생기면서 불규칙 난시가 생기고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추까지 침범하게 되면 갑자기 시력이 안 보이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오랫동안 내버려 두면 각막에 있는 다섯 개 층 중에 두 번째 층인 보호막을 녹여버립니다. 그러면 각막에 있는 보호막이 녹여버리면 그쪽에 혼탁이 생겨서 나중에는 벗겨내도 허옇게 된 부분은 그대로 남게 돼서 외관상 이뻐지려고 수술했는데 벗겨내고 나서도 여전히 하얗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또 상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액상편 수술은 좀 빨리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원장님, 앞에서 액상편이 재발이 많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액상편 수술은 절제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잘라내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여기 있는 흰자가 검은 눈동자로 가 있는 것을 잘라버리면 잡아당겨진 흰자가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 사이가 비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막이 비어진 공간으로 또다시 자라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발률이 무려 50%나 되거든요. 정말 재발을 많이 하니까 안과 의사분들이 수술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많이들 설명을 하신 건데요. 그런데 요즘은 재발을 많이
많이 낮출 수 있는 수술 방법이 이제 개발이 돼서 그것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 수술 방법은 재발률을 2%까지 낮췄다고 하는 수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냥 잘라내지만 않고 비어있는 익상편이 있었던 그 자리에다가 자기의 결막을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자기 결막은 우리가 눈꺼풀 이렇게 잡아당기면 위쪽에 결막이 있거든요. 그 결막은 한 번도 자외선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아기 같은 하얀 결막입니다. 그 결막을 잘라내고 이쪽에다가 붙이는 건데요. 결막을 잘라낼 때 이 검은 눈동자 위에 있는 줄기세포도 살짝 같이 떼어내서 붙여준다면 줄기세포 이식까지 돼서 재발을 정말 안 할 수가 있고 위에 있는 그럼 결막은 어떻게 되냐? 그 결막은 굉장히 신기하게도 다시 잘 자랍니다. 그래서 햇볕을 보지 않고 이렇게 덮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결막이 순식간에 또 새 결막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문제가 없고 그래서 자가결막 이식술을 시행하시면 재발률을 굉장히 많이 낮출 수가 있어서 그리고 굉장히 깨끗하게 정말 언제 익상편이 있었느냐는 듯 굉장히 결막이 하얘지고 예뻐질 수가 있어서 이 수술을 저는 권유드립니다. 이분도 이제 가까운 안과에 갔더니 재발을 하니까 수술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듣고 계속 이거를 갖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컴플렉스로 가지고 사셨다가 다른 환자의 소개로 이제 오시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수술을 바로 해드렸고 그리고 수술하시고 굉장히 만족하셨던 분입니다. 저희가 또 결막을 이식할 때 원래는 꼬맸는데 꼬매면 굉장히 이물감이 심해요. 그래서 깜빡일 때마다 실밥이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무봉합으로 하셨을 때 결과도 좋고 충혈도 덜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글루라는 생체 접착제로 붙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익상편을 제거를 하고 옆에 무봉합으로 이식한 지 2개월 된 사진입니다. 거의 뭐 이식한 티가 안 나듯이 너무너무 깨끗해졌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2개월 정도 지나면은 정말 수술한 티가 안 나듯이 너무나도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 익상편 치료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격이 좀 비싸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거를 보험에서 정해놓은 이제 수술 가격이 있습니다. 그 수술 가격이 조금 많이 저렴해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의 병원에서 이 수술 똑같이 자가결막 이식을 하는 비용이 거의 한 300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거에 비해서 거의 4분의 1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나라에서 정해진 수가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이제 비용 걱정도 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익상편이라는 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각막이 허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재발률이 많이 낮은 자가결막 이식 수술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익상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막에서 각막으로 흰자가 자라 들어가는 거 나도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있는 것이 치료가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되는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이건 재발을 많이 하니까 그냥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듣고 또 포기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에게 무봉합으로 자가결막 이식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고 이 수술 방법은 재발률이 2%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익상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외모적 좀 컴플렉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술을 미루지 마시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